아쉽지만 우리들의 블루스는 끝났다. 하지만 그 여운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극중 영옥이의 전화벨을 울리며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던 인물, 바로 언니 영희, 정은혜의 등장은 놀라운 감동을 전해주었다. 실제 다문중후군 배우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 제작진과 함께 연기한 배우들은 그녀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준 선장은 처음 영희를 보고 크게 놀랐다. 다운증후군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작진 역시 정은혜와의 첫 만남에서 큰 긴장을 했다고 한다. 처음 겪어보는 촬영이었기에 걱정도 많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은혜 배우가 빨리 적응하고 촬영을 즐거워했으며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더 좋아졌다는 후문이다.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미소 지었던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까? 정은혜는 실제 그림 작가이다. 극중 역할과 같은 비슷한 사연이 있다. 어머니가 만화가인데 다행히 배역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옆에서 함께 지내시고 있다. 영희가 떠난 뒤 정준의 버스에 남은 그림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 그림들은 실제 정은혜 배우가 그린 그림이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분들의 인물화를 그려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교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그림들을 보면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는 이유가 뭘까? 정은혜 배우의 아버지는 감독이다. 그는 딸의 이야기를 3년 동안 영화로 만들었다. 실제로 개봉하기까지는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아버지는 영화를 통해 딸이 겪었던 장애인의 불편과 차가운 시선을 알리고 그녀가 가진 예술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한다. 영화를 접한 사람들이 장애를 공감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발달 장애인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네 얼굴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6월 23일 개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은혜 배우의 어머니는 말한다. 드라마 이후 폭발적인 반응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딸은 사실 바뀐 게 없지만 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은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사람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웃으며 다가와주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녀는 이제는 반대로 즐기게 되었다. 많은 인파들이 알아보고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 사인을 해달라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도 귀찮지 않고 행복하다는 말을 전했다. 극중 김우빈, 한지민과는 가장 가까운 역할이다. 두 사람은 사실 언니, 오빠이다. 정은혜는 이들이 실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워낙 톱스타들인지라 사실 부담스러웠지만 한지민은 첫 만남부터 먼저 다가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아직도 매일 문자를 주고받는다. 또한 정은혜의 매니저를 자청해 화장실도 함께 가고 점퍼를 벗어주는 등 애정어린 모습을 보였다. 김우빈 역시 그녀의 생일을 직접 챙기고 항상 연기를 잘한다, 예쁘다, 귀엽다고 칭찬을 해주었다고 한다. 김우빈과도 카톡을 계속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남녀간의 일이라 비밀이라 전했다. 실제 연인 신민아가 질투하는 건 아니겠지? 장애라는 아픔을 뛰어넘어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표현해내는 배우 정은혜. 그녀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편견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응원합니다. 인간극장 TV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